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품과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6 친환경 대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 큰 이슈가 됐던 미세먼지 관련 부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박준영 기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빛을 켤수 있는 친환경 램프. 한번 충전하면 최대 12시간 사용할 수 있어 재난 현장이나 캠핑장 등에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퀴즈 코너에선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친환경 제품을 구매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친환경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2016년 친환경 대전이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곳 미세먼지 행동요령 생생체험관에서는 최근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와 예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행동요령부터 예경보를 잊고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까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미세먼지 많다고 들었을 때 그래서 축구하면서 친구들이랑 이 밖에도 빈용기 분리 배출을 체험하는 순환자원 유통관, 친환경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에코 디자인 제품관 등 첨단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관도 눈에 띄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미세먼지 유해성과 국민 행동 요령 등 환경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 요령 홍보를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가 그린 건강한 세상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 세상은 개인의 실천과 함께 정부의 올바른 정책 추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박람회가 국민들과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환경TV 박준영입니다.